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7살 박동종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저희 어머니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좀 돌아가신 것도 솔직히 몰랐었고 돌아가실 거라 생각도 몰랐었고 갑작스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뭐 천도제나 뭐 그런 거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제도 지내야 돼. 근데 어머니가 저희 집은 또 몸이 아프신 분은 집에서 제를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그냥 그분도 무당이긴 하지만 그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제를 한번 지내봤어요. 그냥 뭐 천도제식으로 이제 잘 보내는 식으로 했는데 잘 보낸다고 생각하고 하고 나서 한 2개월 뒤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신 거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마다 항상 막히고 뭐 했다 직장생활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보면은 항상 어머니가 아프거나 그러면 중간중간 뭐 그만둬야 되고 항상 그런 일이 항상 벌어지고 그러고 나서도 막 더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항상 저는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직장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할 때 뭘 배우거나 뭘 할 때도 항상 무슨 일이 항상 벌어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뭐가 항상 또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 두려움하고 뭘 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마음 먹기도 힘들고 항상 꿈을 꾸면 뭐 조사님들 꿈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나 뭐 그런 조사님들 꿈 그런 꿈도 많이 꾸게 되고 꼭 저만 꾸는 것 같아요. 뭐냐 작은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친할머니 뭐 친할아버지 같은 경우 뭐 그런 꿈 같은 건 너무 자주 꾸기도 하고 저만 꾸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 안 되면 내가 먼저 꿈을 꾸게 되고 그 당사자 가족분들은 꿈을 안 꾸고 저만 꿈을 자꾸 꾸게 되고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문 할까요? 아, 예. 아, 엄마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몸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예. 그래서 많이 걱정이 많으시겠다. 오늘 둘러보고 뭐가 원인인지 예. 천천히 우리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들어올 때 이렇게 사주를 먼저 보고 왔어요. 우리 가정의 명당에. 근데 이 사주를 둘러보면 박씨 가정에는 이때부터만 이렇게 신의 가물이 좀 많이 들어온 집은 맞아요. 많이 위하고 살고 이때는 근데 아래 때 내려오면서 조부 때 조모 때 엄마 시댁에 요 박씨 가정 시댁에 조모 때 조부 때부터 이런 게 없다 하고 살았다고 빌었다고는 하나 저를 공들이고 막 이렇게는 다녔다고는 하나 이런 우리 예전처럼 중조 때는 물도 놓고 칠성당에도 빌고 산보고도 빌고 용왕에도 빌고 박씨 가정은 늘 그렇게 신을 많이 위하고 살았던 가정이에요 엄마. 왜 자손들은 있다곤 하나 너무 명이 없다 보니까 일찍 죽거나 아프거나 안 그러면은 태어났다고는 하나 그 사주만큼의 그 명땜을 계속하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동영 씨가 겪고 있는 것처럼 힘이 들거나 사는 게 삶이 너무 힘이 들거나 그렇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윗대는 많이 공들였던 가정이란 말이야. 이렇게 신의 가물들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근데 신가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처럼 제자를 꼭 해야 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그게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동룡 씨가. 내가 지금 오늘 보니까. 어디 가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벌써 들어가 있으니까. 나한테 할머니가 보인대요. 자고 잤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아는 분이 무당에서 이제 같이 이제 술 먹다 보면 자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 잘 때 할머님 모습이 보였대 얼굴에서 너 무슨 말이니까 그렇게 보였대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어 그 얘기를
다음날 하고 싶은데 안 했는데 나중에 전화통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보였대, 제 얼굴에서. 근데 그런 말 한마디에 내가 혹시 제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품은 것 같다고 본인이.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왜? 집에가, 이 집에, 이 가문이 조금씩 무너지고 나서부터 동용 씨가 어느 순간부터, 4, 5년 전부터 뭔가 알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아, 진짜 그런 거. 근데 하는 일마다 다 자꾸 막 틀어주고. 직장생활 할 때마다. 직장 좀 하다, 좀 한두 달 하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또 아프셔가지고. 더 좀 그만두게 되면 그 회사를 또 못, 그럼 잘리게 되면 또 못 다니게 되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게 많이 돼요. 어떻게 보니까 위에 때 많이 빌고 공을 들였던 네. 가정이다 보니까 신의 가물은 있는 가정이 맞다. 그러나 당신을 제자를 시키려고 오지는 않았다. 다만 막 이 아들을 제자 시켜가 뭐 하겠노 그자. 좀 많이 이 집에 시집 오고 좀 매를 좀 많이 맞은 것 같아. 신의 매를. 엄마한테도 젊었을 때 꿈으로 직감으로 육감으로 많이 출라박내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일어날 일을 동영 씨가 겪는 거 배로 알고 있었다고 본인은. 그런데도 이걸 묵긴 하고 묵혀두고 하니까 하루하루 신에서 이렇게 매를 때리니까 어느 날은 괜찮던 다리도 아프게 되고 어느 날은 눈도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왜 안 보려 하고 안 보이게끔 하고 왜 엄마 직성이 그렇다. 내 눈에 딱 보이는 것만 믿는다.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조금 이렇게 보니까 신의 벌이 조금 많이 내려오는 가정이야.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11월 말쯤에. 아버지가 돌아가는 그 시점에 혹시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엄마? 3년? 네.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실 그 시점에 혹시 집을 혹시 손을 대진 않으셨냐고. 아니, 소문도 얼마 안 돼서 비가 막 새가지고 어디 저기 창문 다시 했어요. 창문하고 또 아니 창문밖에 창문만 했어요. 창문만 했어요? 화장실 변기 고친 거 뜯어내고 하고 변기는 젊은 나서 들었다 놨지 그냥. 그러면서 이 어차피 신의 벌은 알고 가고 닦아가면 되지. 이 원래 갖고 있는 원초적인 기운과 이 집에 이사를 오면서 이 기운들이 뭔가 집을 고치고 하면서 이 집에도 귀신이 들어오는 방위가 있고 신이 들어오는 방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방위가 있고 근데 그때와 마침 아버지가 안 좋을 시기점에 안 좋은 시기점에 뭔가 뭐 이렇게 창문이 되었든 문이 되었든 그게 뭐고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이잖아 한마디로. 창문도 문이고 현관도 문이고 어떤 문이란 말이야. 아버지가 되었든 누군가가 고쳤던 것 같아. 그러면서 동토가 탁 일어나면서 들어오니까 이 집에 들어오면 머리가 굉장히 깨질 것 같거든 내가. 이거는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박씨 가정 주력의 조상들도 조상이지만 여기에 있는 여기에 사는 객기가 너무 많다. 여기 이 터에서 죽은 이 터에서 남자 하나인데 머리가 지금 굉장히 아파. 머리가 아파. 이분도 머리로 아버지 혹시 뭘로 돌아가셨어요? 뇌진탕? 뇌출혈이죠. 네. 아버지도 실렸을 때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이 원래 여기에 한마디로 지방기라고 해요. 지방령이라고 해요. 내 터다 내 거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본인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이 박씨 가정에 원래 가지고 있던 조상들과 조상 주력과 이 터에 지방령과 한마디로 이렇게 싸운다고. 내 새끼들이다. 건들지 마라. 아니면 내 집이다. 나가라. 그러니까 있어도 한 가족이 이 집에서도 마음 편할 일이 없었고 다 각자 마음이고 뭔가 알아낼까 봐 걱정이고 서로가 쉬쉬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가 봤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건 아버지. 아버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 같고 본인은 불안해서 일도 못 가게 되고 직업도 막히게 되고 왜? 아, 내 아들도 내처럼 이렇게 갈까 봐. 아버지가 앞을 서다 보니까 일 가다가 밖에 나가서 직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직업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저는 한 자리에 앉아서 못
못하는 성격이어서 막 돌아다니는거나 그런 일인 것 같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객사로 객기로 갔던 조상들이 앞을 서서 또 괜히 치진 않을까, 나처럼 이렇게 다 살지 못하고 오진 않을까 싶어서 아버지가 자꾸 집을 이렇게 집으로 가두는 격이고, 돈도 좋지만 이 명이 먼저 아니겠느냐. 왜 자기도 살아생전에 그걸 너무 모르고 죽다 보니까, 죽고 보니까 깨우치고, 죽고 보니까 내 자손들이 보이고 내가 못했던 이 기운들이 보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는 풀었다고는 하지만 그 끝에 들어오는 아버지가 갖고 태어났던 살이나 그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가지고 갔던 어떤 살이나 부정이나 오늘 이렇게 잘 풀어내고 아버지를 잘 보내고 나면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오늘 들어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동영 씨가 마음 잡고 조금 기분 좋게 밖에 직장으로 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어디 가만있지보다 성격인데 답답하고 힘들어요. 솔직히 집에 있기 힘들고 다들 힘들고 나가기도 솔직히 그렇고. 그래서 밖에서 직장을 얻더라도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인데 내가 그런 뭐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없어야 본인도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죠. 엄마도 돌아보고 집안도 돌아볼 수 있잖아. 그래서 꿈을 주는 거는 이 가정에 이제 어떤 이 기운들을 잘 이어가고 알고 가라는 거니까 너무 내가 제자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압박감 안 해도 되고 본인 무당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고 법사나면 그런 거 하라고 그러고 할 것 같으면 벌써 했다. 시내 가물등이 있는 가정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시집온 며느리들이 이걸 너무 알고 가지 못하고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이렇게 예감으로 출납하고 꿈으로 출납 왕래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 기운을 좀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엄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내가 그랬잖아. 인터에서 머리가 이렇게 아파서 내출로 가신 분이 있는 것 같고 내진탕으로 가신 분이 있는 것 같다. 할아버지인데 근데 화장실을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어. 그래서 동영 씨가 여기 오면은 섬뜩할 거야. 맞아, 섬뜩할 때가 한두 번 아니었어. 그래서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공간이 우리 사람들이 보면 한 공간에 뭔가 어떤 앉아있을 때 생각도 하고 뭔가 하기도 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야. 저는 느끼는 이유는 그렇지, 본인만 느낄 거예요. 섬뜩한 많이 섬뜩하고 가끔가다 그럴 때 섬뜩하고 하나씩 가져가는데 가끔 섬뜩한 느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할아버지도 엄마처럼 많이 아팠던 것 같아. 이 할아버지도 여기 그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내진탕이 걸렸다든지 미끄러졌다든지 치킨에서 어떤 이렇게 병고를 얻으신 것 같아요. 엄마님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화장실을 뭔가 고치고 이렇게 뭘 하면서 그 영가하고 이 측신에서 탁 막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원래 뇌출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뇌출혈이 왔을 거란 말이죠. 갑자기 쓰러지가지고 그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바로 가신 거야. 내가 보니까 맞죠?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고를 누워 있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걸렸던 건 오늘 이렇게 물려내놓고 터에서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도록 좀 기운을 걷어놓고 갈게요. 많이 제 속도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제 지금 상황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좀 후련한 마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솔직히 기대하는 거는 뭐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했듯이 어머니 이제 일하고 편안하면 되죠. 집안에 평화도 있고 불안한 것도 없어지고 많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저는. 마음에 좀 안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마음의 안정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 솔직히 있기도 하고. 더 큰 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 더 이상 더 아프지 않으셨으면 바람이죠.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만 안 아프면 저야 뭐 이겨내지. 그거 어머니만 안 아프면 저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저한테 바라는 게 그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사례자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둘러보니까 제일 먼저 일단 상문,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앞을 서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상문도 있지만 아버지를 풀어주기도 하고 쥐놓기도 해줬다고 우리 사례자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풀어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시점에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뭐 어떠한 원래 지병으로 가신 게 아니라 갑자기 급살처럼 이렇게 뇌출혈이 와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터에 동토도 있었지만 이사 오기 전부터 살았던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방령이라 하고 있는 이렇게 할아버지 응가가 제일 먼저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뇌진탕으로 해서 넘어지셨는지 어땠는지 혼자 고독사로 해서 가신 영가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가가 아버지 가셨을 그 시점쯤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밖에서 상문을 갔다 오셨는지 오는 길에 어떤 그 주단기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아버지 그 기운과 같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엄마가 바로 이렇게 머리로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어떠한 그 원인이 제일 처음 이 지방령에서부터 이 집에서 들어오면서 그게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이제 제가 자꾸 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기운의 1번으로 원인을 잡고 뭐 집안에 뭐 집도 고치고 창문도 고치고 했을 때 기운이 잘 들어올 수 있는 문 아니면 이 귀신들이나 이 터에 있는 지방령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기운들을 어차피 이 여기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룡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오늘 제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 아버지 영가 올라가서 오늘 풀 거고 거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원인으로 인한 이 지방령 할아버지하고 같이 풀고 아버지가 갖고 가셨던 어떤 상문 주당이나 이런 기운들도 좀 풀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동룡 씨의 안에서 불안했던 거 아니면 이 가정 안에 들어서서 뭔가 뭔지 모르는 섬뜩함들 그리고 꿈으로 출락하네 했던 이런 기운들을 다 잘 잡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를 잡을 적에 우리 김씨 부인아 엄마 오늘 고개를 못 들겠지요. 그래 우리 김씨 부인이 우리 같은 제자다. 예. 신을 이렇게 다 꺾어놓고 박씨 가정에 오는 신명들 우리 몸 주시면 다 신을 다 꺾어놓고 그래 오늘 이날을 잡을 적에 몸주에서도 우리 김씨 부인 몸주에서도 서럽고 박씨 가정에 이렇게 윗대에 많이 공들였던 기운들 모셔놨던 칠성님들한테도 다 이렇게 서럽고 여태까지 뭐하고 나이가 여든 데까지 이때까지 못하시고 아들들 저 사주 공 같은 사주들 다 눌려놓고 엄마의 사주도 다 눌려놓고 신 없다 하고 살아버리니 아들들은 아들대로 이 좋은 사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가지를 못하고 맞지 엄마? 왜 이제서야 왔냐 하신다. 그래서 박씨 가정의 김씨 명당 이터전명정 명당안으로 이렇게 이정성을 드릴 적에 임시 제자 신명에서 10년 잡고 2년 잡아서 이 나라를 잡고 들어갔을 적에 뭐니 해도 박씨 가정은 이렇게 신의 벌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 그래서 오늘 박씨 가정에 왜 이토록 갑자기 이렇게 청춘 죽음들이 생기고 이렇게 젊은 새파란 우리 아들 자손들은 왜 진노릇을 다 하지 못하고 세상에 못 나가고 이렇게 집안에 갇히는 격인지 지금부터 임시 제자하고 차례차례 찾아보고 안 좋은 기운이 있다면 물릴 것이고 좋은 기운이 있다면 알고 가라는 정성이 있다면 알고 가겠군 이 제자와 인연 잡고 지금부터 차례차례대로 밝혀가 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날에 박씨 가정에 김씨 명단으로 예. 안 좋은 부정, 엄마. 부정이 뭔 줄 알죠? 부정 영장 거두려고 하니 예.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상문화 부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문 부정이 제일 먼저 긴다. 우리 부친자 가시고 3년상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맞아요. 네. 3년 탈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문이 제일 먼저 앞을 끼고 네. 우리 상문 주당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문을 또다시 걸고 어차피 이 집에 들어온 상문이야. 그 전부터 들어오던 이렇게 눅진 상문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 허주 허신들 조상들 조상들이 왕래했던 영실아 부정이고 상문아 부정이다. 제일 먼저 아버지가 앞을 서고 지금부터 상문 부정을 벗기면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앞을 섰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올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 제자를 통해서 들어보고 묶이는 게 있다 하면 묶인 게 있다면 풀어가고 아버지가 갖고는 살 수가 있다면 그 살 수도 제껴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 가시랍니다. 작자 드셔 이 소리 내가 들을 걸 그랬다. 잘 살아보자고 이 집에 이사 와서 내가 장문도 고쳐보고 화장실도 고쳐보고 했던 것이 이렇게 내가 동토에 살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동토 살은 벗겨가고 상문 살도 벗겨주고 내 가는 길 이렇게 길 갈라서 열어주신다고 하니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러 왔다. 나 만나가 매일 고생만 하는 내 마누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자네한테 잘할 걸 그랬다. 그런 건데 오늘 걷어가마. 내 오늘 풀고 갈 테니 그래. 고맙대. 좋은 데로 가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 이렇게 아들 보고 가고 우리 마누라 얼굴 보고 가고 지금부터 풀고 갈게요. 자, 오늘날에 박씨 가정 안에 김씨 명당 안으로 예. 아프는 건 엄마가 아프지만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이렇게 상문 살이 들어와 있다 엄마.
누군가 하나 명나갈 일이 있다. 그래서 아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다시 한번 이렇게 상문이 걸고 넘어질까봐 상문살 벗기면서 조상도 풀고 가고 청춘에 갔던 급살로 갔던 조상들 낱낱이 풀고 첫 번째도 명 살리는 일이고 엄마 두 번째도 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마무리 지을 때 남은 조상이 있다면 풀고 가고 허튼 혼신들이 들어와서 해가를 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풀고 가고 제껴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두 개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중에 선생님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알고 가고 닦아 가라 하면 하라는 대로 할 거가? 엄마도 그렇게 할 거가? 그러고 나면 이렇게 신명해서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하여튼 뭐 상문살이다 안 좋은 균들은 눌려놓고 깨끗하게 맑게끔 이 가정에서 화합을 준다고 하시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오늘 박씨 과장에 김씨 명당안으로 예. 이렇게 살을 살 수 걸 적에 동토에 집 꽂혔지요. 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집 꽂혔지요. 어, 집을 고치면서 아버지가 급사를 맞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고 어, 아버지가 그런다 화장실에서 죽었지. 어? 대답 크게 해라.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않았냐고. 아가 선생님이 말했죠. 토에 갔을 때 화장실에 이렇게 객사하고 지방령 하라바이 하나 들어오십니다. 아이고 지루라. 아이고 지루라. 아이고 나는 오늘 박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아이고 내 집이다 나가라. 내 집이다. 오래 전부터 이건 내 집이고, 어, 너가 들어오기 전부터 내 집이고, 어,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내가 안 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 나는 그 집에 원래 살았다. 내가 독거노인처럼 고독사하고 죽었고, 그런데 너무 새롭고, 죽을 뻔서 갈 데도 없고 찾아주는 자손도 없고 죽고 보니 그래도 내 집이라고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한 가족이 몰려들어서 아버지도 미하고 엄마도 미하고 나는 자손들이 있어도 오지도 가지도 않고 이 집에 갇혀서 있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내 애비한테 가서 이렇게 다들 네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는 자식이 있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이 애비가 너무나도 괘씸고 남이지만 너무 아들이지만 참 좋아한다. 내 거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아들이 있고 싶어서 제일 처음에 네 아버지한테 가서 화장실에서 탁 넘어지게 해가지고 내 출혈로 내진탕으로 가게 했던 귀신입니다. 내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 아들한테 가서 이 집에 아들한테 가서 왕래하다 보니 화장실에 있으면 섬뜩섬뜩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안 그랬냐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왜 이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자꾸 뭘 고치고 어. 내 나가라는 하는 줄 알고 어. 겁나고 무서워서 어. 한 사람이 다 불러서 그랬어요. 예.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이래 풀고 가고 아버지한테도 그랬던 건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닦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세요.
이렇게 박씨 가정에 김씨 명당안으로 아버지도 불고 조상도 불었지만 이렇게 집을 고치면서 동티 동법에서 제일 많이 걸렸다. 그래서 동티 동법 안에서 이렇게 있는 지방령, 집안의 지방령이 아버지도 머리로 다치게끔 가게 하고 급살로 가게 하고 그 또한 어머니 또한 그 기운들이 이렇게 파살로 들어와서 곧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일을 준다. 그렇다 보니 아들은 자꾸 신에서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그런 일을 겪을까 봐 불안한 마음도 주고 어떻게든 밖을 못 나갔게도 해보고 그 측신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불안한 마음 섬뜩한 기운들을 줬던 것을 오늘 임시 제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동티 덕법에 있는 기운들은 풀고 가고 제껴가고 허주 허신들은 이렇게 오늘 가둬서 결계 쳐서 더 이상은 이제 이 가정 안에 명당 안으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길 갈라서 보낼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이렇게 오늘날에 명을 잡자고 조상 끝에 상문 끝에 들어왔던 기운들을 물려놓고 나머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선생님이 살을 칠 거예요. 이제 안 좋은 기운들, 동티 동법으로 들어온 거, 동서남북으로 들어오는 상문살들, 아니면 사자들 한꺼번에 이렇게 몸에 있던 기운들을 물릴 거니까 엄마 잠깐 아들을 엄마 대신해서 앞에 좀 앉을게요. 자, 치러 갈게요. 고기를 조금 수그려 얼추. 오늘날에 박씨로 가정 안에 김씨랑 명당 안으로 살에살 죽었자고 하니 허튼 우리 말명기다, 원한기다, 조상기다, 상문에 상문기다, 터주 명당 안으로 들던 동법 동티에 났던 사자 안실이 오늘 이렇게 우리 이 자손 안으로 넘나들고 있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안 그러냐?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박씨로 가정 안에 김씨로 명당 동티 동법의 사자다 상문의 사자 낱낱이 이렇게 걷어가고 묶여있는 거 풀고 가고 태우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상문 주당에 동피 독법에 동서남북 맡고 있는 사자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려내놓고 임시 제자 오늘 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박씨 가정 안으로 김씨 명당 안으로 우리 박씨 자손이 그래도 살아갈 날에 더 많으니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지금부터는 신이다 아니다 이름 짓지 말래. 이름 짓지 마. 네. 두 개. 그러고 나면 이렇게 너는 직업문으로
어,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그래놓고 자리 자정할게요. 엄마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살수는 밖에서 이렇게 물렸어요. 동티 동법으로 동티가 났잖아. 집안에 집을 고치고 했던 그 기운 안에서 상문 주당이다 이런 게 다 엮여 있고 살이 걸려 있는 거는 바깥에 선생님 신으로 신장님 원력으로 다 물려놓고 엄마 이제는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신명이다 이름을 짓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제는 잘 갈 수 있도록 아들들은 명 지켜야 되고 그죠? 안 아파야지 첫 번째 엄마가 아프니까는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는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아들들은 직업으로 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자, 두 개. 예. 그래놓고 점차점차 뭐니뭐니 해도 엄마도 명이다 이거는 명깃발이에요. 아까 박씨 가정에 명주시던 할머니 들어오셨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 이렇게 길문을 열어서 엄마 혈기혈기마다 다시 한번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이래놓고 마무리할게요. 좀 마음이 많이 후련해졌어요.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도 많이 후련해지고 많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것도 많이 고쳐지게 됐고요. 그 선생님 만나서 기분은 되게 좋고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지금 편안하고 좋아요. 지금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시점에 그 지방염과 함께 같이 이 기운이 몰아지다 보니까 어떤 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끝에 그 지방염이 같이 함께 들어오는 격이 되었고 그 기운들이 이렇게 모르고 묵혀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머니한테도 그 기운이 같이 지금 뻗쳐 있는 이제 현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두 아들 분께서 그런 기운들을 다 같이 감지를 하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이 기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집안에 있든지 아니면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조상이 왕래를 하면서 알아달라고 자꾸 이렇게 몸에 표적을 준다든지 그런 기운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동티동법에 있는 기운들을 제일 먼저 물리고 어떤 그 부분에서 살을 치고 풀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아버지 그리고 조상님들 이렇게 많이 걸려있던 조상들은 길을 열어서 고도 풀어놓고 거기 끝에 따라오는 상문살이다 주당살은 풀어놓고 갔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방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은 이 가족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동안은 살아야 되니까 그 터가 아닌 다른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안 좋은 기운들은 결계를 쳐서 마무리를 그렇게 지었습니다.